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엘가토의 스팀덱이 아닌 몬스타기어의 몬스타덱도 아닌 어째든지 에이째든지의 스팀덱을 가져왔습니다. 알리에서 구입했고요. 쿠폰 막 이것저것 먹여서 $36 정도 샀어요. 4만원? 5만원 사이겠죠?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는지. 제가 입선님 구독하고 자주 보는데 거기 엘가토 22만원짜리 올라온 거 보고 아 좀만 기다려보자 알리에 무조건 나온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. 근데 뭐 이게 틀 같은 거는 완전 똑같은 것 같아요. 제가 엘가토랑 몬스타덱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로는 요거는 움짤 같은 건 안 들어간다 그거가 있고요. 엘가토가 22만원, 몬스타덱이 99,000원, 요거가 제가 산 게 한 4만 얼마? 너무 혜자입니다 지금. 다음 세일 때도 혹시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자, 에이째진지 어째진지 딩하면 요거 화면은 바꿀 수 있더라고요.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그냥 실생활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조금 해봤고 여기는 로직 관련된 거 별거 별거 다 해봤어요. 왜냐면 일단 다 넣어놓고 제가 안 쓰게 되는 거 빼고 뭐 그렇게 하려고요. 그리고 파이널 컷 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원하는 대로 아이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. 제가 여기 미리 캔버스에서 한 건데 어제 밤샜어요. 이거 막 세팅하냐고 재밌어가지고. 근데 이선님 거 보니까 거기 편집자분들이 엄청 활용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. 어디다 쓰는 거냐면 방송하시는 분들 뭐 화면 전환이나 그런 거 할 때 쓰시는 것 같고 편집자분들도 단축키나 프로그램 실행이나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. 이 제품이 AKP1532라는 모델인데 제가 처음에 할 때 어려웠던 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. 네, 일단 이게 프로그램이에요. 근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조차도 처음에 조금 애먹었습니다. 설명서에 안내되어 있는 링크는 안 돼요. 그게 문제예요. 그래서 검색을 해야 돼요. 이게 공식 홈페이지예요. 그래서 잉글리시 눌러주시고 다운로드 센터 여기서 AKP153을 쳐야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맥이니까 맥 인터내셔널 에디션. 그래서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여기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요. 조금 필수적인 것들만. 일단 이쪽은 스크린이에요. 버튼이 아니라서 시간이나 날씨 같은 거 넣으시면 되고 여기에 월드타임 돼 있는데 여기 코리아 있죠? 날씨도 본인이 있는 곳을 대전광역시라고 하면 바로 뜨죠? 구까지도 나오는구나. 유성구까지 할게요. 그럼 유성구에 대한 이 날씨가 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6개의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스크린을 아예 다른 스크린으로 가는 거. 지금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다 이쪽에 놨습니다. 근데 이거 아이콘 너무 구리잖아요.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이걸로 했습니다. 그냥 바꾸는 방법은 아이콘을 눌러서 여기 뭐 기본 아이콘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별로 뭐 안 이뻐요. 더블 클릭해서 요거 열기 오리지널 이미지 하면은 이걸 그냥 쓰는 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. 근데 정사각형이어야 이쁩니다. 이렇게 웹사이트 가는 거 핫키 이건 폴더를 열던지 파일을 열던지 패스워드 요거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놓으면 키만 누르면 짜르락 입력하더라고요. 근데 좀 찜찜해서 전 안 씁니다. 아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재생하고 중지하는 거 쉽게 할 수 있겠구나. 이거 아웃풋도 설정이 가능하네. 근데 대부분 쓰실 거는 요걸 것 같아요. 실행을 하겠다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에 뭐 엑셀 누르면 이제 엑셀이 켜지는 거예요. 폴더를 만들면 여기 안에다가 이런 걸 넣는 겁니다. 그러면 폴더를 눌렀을 때 켜지는 거죠.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유튜브를 눌렀을 때 유튜브에 관련된 거 이걸 파이널 컷 관련된 건데 이거 자르기 전체 자르기 트랜지션 넣기 뭐 단축키로 쉽게 되지만 일단 넣어보고 써보고 하려고. 아 너무 만족스러워요 지금.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아이콘 근데 하나도 안 떠요. 플러그인 이미지도 안 떠. 뭐 이런 부분은 조금 허접하긴 한데 가격이 지금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. 저는 이거 왜 하나도 안 뜨는 거야? 아이콘 받아볼까? 공짜인가? 디자이너?
일단 받아봐. 돈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? 있다. 아 좋네. 저 바꾸겠습니다. 이렇게 아이콘을 다운받아서 할 수 있다는 점. 이게 복사도 돼요. 전 맥이니까 커맨드 C, 커맨드 V. 아, 소프트웨어 설치와 사용 간단한 사용 방법까지 좀 안내를 드려봤는데요. 제가 조금 감명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가격에도 다 용서가 되지만 제가 알리를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스마트워치를 하나를 사도 개인정보를 막 요구하거든요. 요거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하는데 개인정보 하나 없었습니다. 회원가입 없습니다. 그냥 설치되고 그냥 사용할 수 있었어요. 저 스팸 문자 많이 오는데 테무를 사용하고 나서 막 스팸 메일이 막 새로운 게 오고 주식을 투자해라 막 오고 했는데 개인정보 요구를 안 한다? 근데 프로그램에 혹시 그런... 아니 그냥 살려고 하면은 그냥 몬스타 덱이랑 가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세일 때 한번 노려서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요. 그리고 언박싱은 이 본체랑 케이블이랑 설명서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들어있어서 의미가 없어서 안 했고요. 아직 저도 어제 처음 사용해봐가지고 얼마나 재밌고 유용하게 사용해볼지 기대가 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